빵빵따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쿤형 꿀잠 주무셨나요? 아이, 잘 쉬고 나왔습니다. 될만한 게 없네. 밥 될만한 게. 밥 될만한 게 없어. 야, 근데 배터리 충전이 생각보다 전력이 낮아서 그런가. 배터리 40%밖에 안 됐네. 나이프님한테 쪽지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어.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주은 나이프님. 뭐 루리님이랑 온다네. 루리님이 누구냐? 오늘 오신대요. 그래갖고 오늘 와서 뭐 내일 파타야 갔다가 일요일에 보자네. 합방하면 좋지 뭐. 여캠이야? 왜 같이 와? 근데 여자들은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하긴 하지. 여행 많이 하는 로리? 아, 텐션 좋아? 아, 여행 많이 하는 분이구나? 만나서 뭐 하냐고? 뭐해? 뭐 술이나 빠른 거지 뭐. 삼겹살에 소주나 한번 먹는 거지.
검정 티셔츠, 검정 셔츠, 셔츠도 하나 사야 되나? 머리 옆에가 많이 잡았네. 다운펌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2주 동안 콘텐츠는 꽉꽉 채워서 한 것 같은데. 무에타이하고 어학교원 가고 동물원 가고 뭐 많이 했다 그치 여러분들. 프롬퐁에 잘하는 헤어샵 있어? 아 그래 뭐 가서 머리도 썼네. 아 배터리 40% 밖에 충전 안 됐는데 그 메인 핸드폰이 40% 나서 아 네, 코카콜라 제로 제로 내버려. 이제 하이소 만나서 우결과 하이소가 누구야? 근데 어차피 오늘 좀 늦게 나왔으니까 뭐 부유층 하이소사이어티 그건 어디 있는 건데? 태국에서 부유층을 하이소라고 불러? 어제 네. 한번 좀 한번 뭐랄까 한번 뭐랄까 좀 쉬고 가야 돼. 성러 가면 많이. 2주 동안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진짜. 와. 그놈의 시청자 숫자가 뭐라고. 네, 오늘은 늦게 킨 만큼도. 무한도전 보고 졸라 맛있는 줄 알고. 이게 블랙핑크 노래야? 오늘은 순쩔만 먹어요. 이렇게. 찐으로 빤다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태국편은 전부 재밌어요. 건강 잘 챙기면서 방송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예, 고객도 말해줘서. 찐으로 빠따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꿀매버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꿀매버리님이 11만 6,81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제 와인 야무지게 먹었네. 아, 노래가 왜 솔로가 나오냐. 이제 하루 만에 팍상 늙었어. 누가 그러던데 저기 2부 방송 3부 방송 하기 전에 방송 다시 보기 좀 끊어달라고.
2부 방송 때 그거 다시 보기 비공개해버리니까 그날 막 15시간 하는 게 다 막혀버리나봐. 근데 다시 보기를 어떻게 남기는 거지? 다시 보기 끊는 기능이 없어. 내가 알기로 예전에 있었거든? 나도 끊어주고 싶은데 예전에는 다시 보기 끊어주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능에서 없어졌어. 강제 바꿔도 안 끊기던데? 그치 여러분들? 강제 바꿔도 예전에는 다시 보기 끊기 기능이 있었거든? 아니 그리고 그 아프리카 TV에서 여러분들 태국에 있는 저기 후예 계층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제 뭐 좀 그 막 라면이나 막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거 기부하는 거를 좀 지원해 주겠대. 아프리카 그 태국 그쪽에서 그래서 만들기 형한테 연락 와서 같이 봉사 활동 가기로 했어. 날 잡아서. 뭐 이렇게 블랙핑크 노래만 나오냐. 진짜 인기가 졸라 많나 보네 여러분들. 이사의 목구이어서 하이올라이네. 엘리랑은 연락하고 있습니다. 방콕에 모아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부하는 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지. 채팅창 왼쪽으로 넘기면 제일 밑에 다시 보기 저장이 있다고? 어? 아 있네? 아 여기 이걸 이렇게 해놨네? 아 이 기능이 여기 있었네. 아이 씨부라 이걸 이렇게 풍겨놨어? 아 고마워. 야. 어떻게 하니? 샴푸 디오. 다시 보기를 남겨야 여행 랭킹이 올라가요. 최구님이 시청자는 1등인데 랭킹은 3등 아래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랭킹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들 좀 랭킹을 신경 쓰시나. 내가 랭킹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써서 사실 뭐 그래서 추천 이런 것도 안 받고 방송 대상 생각하면 신경 써야 된다고?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들 방송 대상의 랭킹에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뭐 랭킹 뭐 의미가 있어. 뭐 1년 내내 랭킹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투표 받고 데이터 투표지 뭐 랭킹은 의미 없어. 누가 요즘에 랭킹 보나.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시 보기는 한 번씩 남겨줄게요. 우리나라 비빔면 맛 나네. 맛있다 이거. 너울게이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킨 거 얼마인가요? 시킨 거? 얼마였지? 아까 잘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다. 이거 팟타이는 아니고 이름은 모르겠네. 아들님이 별풍선 1414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출근하셨습니까?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들이가 진짜 오늘도. 아 요즘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방송하니 진짜. 우리 아들이 식사 시작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아드리아노. 너무 고마워 아들이. 밥 제대로 하네.
필도 비빔면인데 무슨 저기 마라맛 나는 비빔면 같아.
빨간 차체 여기서 산 거. 여기 이제 6시 제가 해요. 이제 6시. 460바트 다 해서 얼마냐 우리나라 돈. 16,000원만
스트리트푸드. 여러분들, 아이고. 배터리 충전하고 나왔습니다. 알람이 안 왔어? 알람이 안 온 사람들이 좀 있긴 있구나. 아. 오늘도 힘내서 재밌는 방송 부탁해요. 일단 이동합시다. 아. 그랩을 그냥 부를까? 택시 흥정하기 귀찮은데. 그랩을 또 언제 기다려? 택시 온다. 저거 그냥 타요. 넷플릭스 프리미엄 결제한 게 아까워. 내 방송 봐야 돼서. 방콕 좀 떠나. 왜요? 태국이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방콕 좀 떠나.
아, 시작부터 또 살살 건드네. 죄송합니다, 형님. 방콕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님. 방콕만 보여드려서. 갑자기 물음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통로 그 자리로 가시나요? 우선 통로로 좀 갑시다. 빠이 통로 소이 하시바. 아, 미터? 어? 미터? 미터? 네. 타올라이? 네. 미터? 오, 메이고. 아, 빠이 통로 소이. 통로 소이 하시바. 예예 통로 쇠 하시바 오시 님로 통로 쇠 원 쇠 투 쇠 티 아 쇠 하시하 통로 you don't know 예 통로 up 아 통로 아 55 나 오시 아 님 아 님 예 님 통로 number 아 쇠 원 쇠 투 쇠 티 아 쇠 님 호텔 더 커먼스 님 호텔 더 커먼스 갑자기 우릉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통로 10화입니다. 55는 없을걸요. 아, 통로 10화. 하지마, 예, I know. 아. 오케이, 아. 쇼핑 온 투어니 어? 예. 오케이, 아이노. 아. 오케이. 뭐? 오케이, 아이노. Go and back. No, no, no. 올리고. 올리고. Yes. 오케이. 300 baht 나? 300 baht.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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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Two. Why? 250.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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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How much you pay me? Ah, 100. Why? No. Really traffic jam so much? Ah. 200 오케이. Tip for me. 200. 오케이. 200. Yeah. Only 200. Yeah. 200. Yeah. 200. Okay. Okay. Yeah. 오케이. Bye. 택시 5 hour, 2 hour, 3 hour, no problem. Go to shop, photo, no problem. I about 6 o'clock. I take you 2 o'clock. Okay, 3 hour, 4 hour. No, on the tour Bangkok. No, thank you, no thank you. 갑자기 우릉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쿤님 지도 같은 걸로 택시기사 보여주면 흥정 들어오고요. 목적지 태국어로 빠이 통러 시파캅 하시면 미터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빠이 통러 시파캅. 빠이 통러 시파캅. Okay, they teach me Thai. I can speak Thai. They my teach. You not speak Thai. Yeah, I cannot speak Thai. You speak Japan. Japan, the Kun Kauli. Kun Kauli? Yeah. You have Kauli? Yeah. Warm Kauli? Wow. Very good.
그랬더니 근본이 I know what. Ayutthaya. Yeah, what Arun? No, no. What for? Temple. Ayutthaya. Tires? Ayutthaya. Ayutthaya? Yeah. Good. Ayutthaya. Yeah. Oh, Ayutthaya. Wow. Nice, so nice. Ayutthaya. Very good. Very good. Shopping. You want boating market? Ah, market. Boat. Yeah. Tomorrow where you go? I don't know. Yeah, Ayutthaya. Ayutthaya. Shop one day. Here, 여기는 항상 차는 늘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귀찮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흥정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늦게 나온 만큼 좀 빨리 가려고. 와, 근데 피로가 누적됐나. 확실히 잠깐 자고 나왔는데 이게 개운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이 훅 꺼지네. 텐션이 좀 낮네 오늘. 그냥 좀 마음 비우고 하자. 씨부라 뭐 오늘만 그렇게 하지. 저 뮤지컬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을까? 가보고 우선 근데 2주 동안 진짜 원 없이 때려박긴 했어 형들. 그건 맞잖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그래도 그 뭐야 아프리카 TV 태국 그 지사 그쪽에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만득이 형이랑 뭐 태국 BJ들이랑 뭐 저 봉사활동 하는 거 그거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의미 있게. 그렇더라고. 태국 지사가 있더라고. 지혜랑 데이트를 해봤냐고? 나 지혜 연락처도 모르는데. 한이 369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딴 데 가보라고 해서 미안쿤이가 여기저기 다 가봤음에서 택시비에 보태용. 나쁜 의도로 얘기하셨겠어요. 다양한 거 가보라는 또 좋은 의도로 얘기하셨겠죠. 텍스트라서. 뽀짜이랑 만날 생각 없냐고요? 뽀짜이 나 연락처 모르는데. 오늘 비타민 챙겨 먹고 나왔습니다. 바이 통러. 모짜이 텐션이 바닥이야. 이렇게 귀엽긴 하더라. 구나 호텔 방송 잘 봤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민트 걔는 근데 진짜 그냥 파다귀처럼 생겼던데. 태궁은 글쎄 지금 6시인데 아직 안 어둡거든. 한 7시나 돼야 어두워지나. 닮은 것 같다고. 그러게요. 답보도 닮은 것 같고. 아 근데 걔는 좀 귀엽더라 애가. 일도 좀 싹싹하게 하고 걔랑 은비. 걔랑. 걔가? 아 맞아? M5가 아니고 320D였어. 320D. 쿠나 네 체력이 방송의 퀄리티가 좌우된다. 쿠나 네 체력이 방송의 퀄리티가 좌우된다. 다음 숙소부터는 아예 여러분들 통로로 옮겨 잡을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기로 잡았으니까. 아 뭔가 좀 더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결국에 스토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니? 어제 그 라인 딴 그 일본 애들하고 그 자매들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네. 한번 따로 부르는 게. 뭔가 엘리 때 그 납방했던 느낌으로다가, 또 일본 그분들하고 또 노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번역기 있으니까, 다양한 그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엘리는 여러분들 일정 잡히면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인 게스트는 휴방날 한번 따로 먼저 만나보라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친해주고. 미마루상. 킹하라면 푸켓 빠통비치. 자매는 동생만 부르면 개떡상할 듯. 동생이 뭔가 적극적이긴 하더라.
출연료 주면 다 나온다고? 아니야, 또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업소 여성들이야 뭐 그럴 수 있어도 여기도 일반 여성들은 똑같이 자존심 있고 뭐 이렇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너무 다 들이대서는 또 안 되지. 너무 또 이렇게 그치 또 괜히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잘못 접근했다가 가방 보니까 돈으로 안 된다. 외국에서 만난 태국인들은 자존심이 한국인들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또 턱 넘으면 우리나라 치면 강남이니까 저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돈이 좀 있겠지. 코가 좀 높겠지. 오아시스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좀 높겠지. 아예 낮을 수는 없어. 태국은 끼기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일반인 쉬울 수도. 끼기 뭐야 끼. 저번에 로즈 발끈하는 거 보고 놀람. 로즈가 누구야? 내 방송에 로즈라는 애가 나왔었나? 바람 피는 거? 아 그래? 어이구 어이구 바람 많이 펴요? 그래? 남자가 바람을 많이 펴? 통안에 가로지야. 아, 비밀 친구. 아, 그런 게 있어. 왜 그럴까? 이 나라 남자들도 좀 바람을 많이 피나? 그러면은 조금 여자들을 사이에서 남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남염이라기보다 이제 남자를 좀 못 믿는 분위기. 아 여자가 비율이 많아서 그런가? 내려서 저기 편의점에서 레드불 하나 먹어야겠다. 태국이 그래서 톰보이가 생겼다. 톰보이가 뭐야? 유튜브는 융 안 올리고 있어요. 까마이로 가는 중입니다. 동로 역도착. 이번 주 일요일에 준 라이프님 만나면은 통로 쪽으로 호텔을 옮겨야겠다 얘들아. 예, 나오기야. 통로. 동로. 예. 오케이. Go and left, right. 구슬과 등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오늘도 콜라 한 잔 사 먹어줄 거지? 아 방금 먹었는데 먹고 나온 거야. 구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하.
내비대로 또 내비게이션 모델분들은 그 에이전시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구슬가 등산님 감사합니다. 딱 6시라서 퇴근 시간이라 BM은 이제 안 보냐고? 뭐 모르겠다. 아이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자. 지나간 버스라고 생각해. 상대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방송하려고 섭외하는 거지 뭐. 태국은 여자를 푸잉이라고 하잖아요. 베트남은 여자를 뭐라고 해요? 공가에? 아, 베트남은 공가에? 공가에? 어두워졌겠지. 많이 타는데 헬멧들은 진짜 많이 안 쓰시네. 여기 근처로 호텔을 잡아야겠다, 여러분들. 그쵸, 턱로로. 선택과 집중. 아. 그러고 할 만큼 했다고 싶을 때 떠납시다. 베트남으로. 어차피 베트남행 비행기는 4월 18일로 예약돼 있습니다. 4월 18일 베트남행 비행기. 왜 그때 가야 되냐? 내가 태국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무비자 30일. 베트남 한번 찍고 어디로 갈지는 그때 결정합시다. 베트남에 가방하고 휴대폰 오토바이로 채가는 사람들 많대. 그래? 오토바이를 걷어 차버려야겠다. 무에타이로. 짜뚝짝 시장. 아니 우리 여러분들 시간 많아요 아직. 아,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고작 가로수길에서 야방한지 서울에서 야방한지 뭐랄까 이제 16일 된 거잖아. 막말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많아. 태국 온지 2주 됐는데 5천명은 계속 찍어서 보기 좋다. 데이터는 그래도 이번 해외 방송은 좀 잘 찍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뭐가 됐든, 그치? 어. 뭐가 됐든. 데이터는 그래도, 어. 그치. 일본도 가고 싶고. 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와서 유흥하면 카메라들이 되면 일도 촬영 못하겠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어, 우리나라가 더 빡세잖아. 카메라 이런 거에. 아, I'm here. Here, okay. Okay, okay. 응? 아, stop. Here, one. Okay. 디커먼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 회. 가끔카. 아. 400 바트를 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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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200 바트, 뭔가. Thank you. See you. 담배를 여기서 피지 말고 저기 가서 뭐 음료 하나 시켜놓고 피자.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디 한국 갔을 때 태국 좀 어? 태국에서 좀 놀아본 놈으로 콧방귀 좀 낄 수 있겠지? 와, 나도 좀 놀아봤다 이러면서. 처음 왔을 땐 1도 몰랐는데. 처음 왔을 때 진짜 1도 몰랐는데. 맥도날드. 망망 마용식 마 yes 스무디 군 가을리. 가을리. 예. 하하. 아우사. 예. 아이 귀여워라.
아 더워 씨. 그래. 센터가 있나 봐. 확실히 여기로 레깅스 입은 분들이 엄청 올라가네. 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만남을 기다리며 다드님 고맙습니다.